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팬데믹이 한국 교회에 던지는 도전과 과제를 짚어보는 연중 특별 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1회와 2회에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한국 교회가 당장 맞닥뜨리게 된 눈앞의 변화와 교회 안팎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시대의 사명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은 한국 교회가 코로나19의 재확산의 주범으로 몰려 사회와 불통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일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회복해 나갈 수 있을지를 모색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 대표회장이신 성락성결교회 지영은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배덕만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 나라 복음 DNA 네트워크 대표이신 김형국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희대 박성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중요한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잔인무도한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림으로써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사수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8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재확산의 절반이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신도 지도자협회는 정부의 현장예배 재개를 호소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교회가 드리는 현장예배를 어떠한 경우에도 막아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정부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면 아멘! 네, 지금 한국 교회를 향한 세간의 비난은 굳이 되풀이하지 않아도 다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먼저 지영은 목사님, 한국 교회가 이렇게까지 지탄을 받고 있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먼저 목회자로서 또 목회자이기 전에 뭐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하죠. 그리고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한국교회에 대한 비난도 없지는 않겠죠. 그런데 비판, 말하자면 한국교회가 마땅히 들어야 될 그런 사회 얘기도 많이 있다,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교회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현재 상황에서 교회가, 물론 이제 교회에서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들은 전체 확진자로 볼 때 퍼센테이지를 비교해 보면 교회에서 1차적으로 감염된 사람이 많지는 않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통계 내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기독교 역사에서 또 성경 기록으로도 보면 가장 아름다운 또 하나님 앞에서 각성과 새로운 갱신이 일어났을 때, 그때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은 조상들의 죄까지 내 죄를 끌어안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그 사회 공동체 전체에 그 세계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했으니까, 저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이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 대해서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요. 하여튼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배덕만 교수님, 이번 사태가 한국 교회에 시사하는 점은 무엇일까요? 예, 이번에 그 뭐 광화문 그다음에서 벌였던 또 특정 교회, 그리고 그 과정의 정부의 대처에 대한 그 비대면 예배에 대한 한국 교회의 다수의 또 적지 않은 교회의 반응, 이런 모습 속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교회의 질이 지난 130년 동안 이렇게까지 추락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 근대화를 견인해 왔고, 또 교회와 병원과 학교를 통해서 한국 사회를 이끌어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의 대응밖에 못하거나 또 이렇게밖에 반응 못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한국교회 질적 타락을 보여주는 되게 대표적인 상징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한국교회를 끌고 왔던 교회가 지금은 한국 사회와 얼마나 많이 간격이 생겼나, 한국 사람들 대다수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한국교회 내부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간의 간격과 격차가 이렇게 심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또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2000년대 들어와서 한국교회가 계속 수적으로나 사회에 대한 영향력 면에서 계속해서 추락해가고 있었는데 이번 과정을 통하면서 결국은 한국교회의 쇠퇴, 한국 사회에 대한 양적인 혹은 질적인 면에서 영향력 이런 것들이 더 급격하게 실추되거나 축소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비난 여론은 처음에는 특정 목회자 그리고 특정 교회를 향했다가 지금은 개신교 전체로 지금 비난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김현국 목사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이 일은 어떤 한 개인이나 어떤 일부가 보인 어떤 일종의 해프닝이 아니고요. 오랫동안 우리 한국교회에 적체됐었던 그 문제가 이번에 터져나온 거다. 예상됐던 일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심층적인 문제들이 드러난 것 같고요. 한 사람이 교회를 지금 한국교회를 흔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혼자만의 일탈이 아니라 우리 전체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래 개신교는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다. 근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어떤 자기 정체성도 없고 또 제사장으로서 역량은 아예 갖추지도 못했고 영적 유아 정도로 남아있는 그래서 성도 개인의 역량이 상당히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냥 사제들의 도움을 받는 목회자의 도움을 받는 존재로서 교회 내에 존재하게 됐고요. 이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는 공동체라는 단어인데 단어 자체가 공동체가 상실되어 버려서 공동체 안에서 어떤 영적 분별을 한다거나 이런 건 뭐 거의 언감생심이 돼버린 상태가 됐고 오히려 가짜 뉴스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조차 없어서 거기 휘둘리게 되는 이 문제는 단순히 이런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기독교의 본질로부터 개신교가 너무 이탈되어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오히려 이 모습이 성경에서 볼 수 있다면 남유다의 멸망 시기 직전 또 북이스라엘의 멸망 시기 직전 그때의 상황 선지자들이 외치고 있는 종교는 번성하고 있지만 이 종교는 사회와는 완전히 괴리되어 있는 그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이것이 정말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가 참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네. 박성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문제가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사회윤리 그리고 정치윤리 의식의 하락이라고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함께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교회가 이제 보수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참여의 문제나 사회윤리의 문제를 그리스도인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자꾸 인식시키는 왜곡된 인식들이 한국교회 내에 많이 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의 활동 자체가 교회 내 혹은 종교적 영역 내에 갇히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치적 측면에서 왜곡된 인식으로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성숙되지 못한 시민의식이 지금과 같은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한국교회가 다양한 형태의 어떤 교단 신학을 추구하지만 한국교회는 기본적으로 기독교 근본주의적 성향이 강한 것이죠. 세상과 그리고 교회를 분리해서 교회만의 독특한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의식들이 시민사회는 한국 사회의 시민사회는 많이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 머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시민의식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윤리 혹은 정치윤리는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왜곡된 정치적 이데올로기 특히 구구적인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의 어떤 흐름이나 아니면 교회 내 기독교 정치운동, 사회운동들이 왜곡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영은 목사님, 한편에서는 이런 일들이 이제 터질 게 터졌다. 왜 진작 손을 쓰지 않았냐.
혹시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거에 더 깊은 뿌리를 보면 이게 이제 전부터 지속되어 왔다. 그러니까 터질 게 터졌다. 뭐 거기에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왜 진작 손 쓰지 않았느냐. 그거는 뭐 양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카는 목사님이 뭐 누가 보더라도 진짜 진실한 신앙을 위해서 애쓰셨던 온몸을 던지셨던 분인데 돌아가신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근데 1998년 그러니까 뭐 22년 전이죠. 그때에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탄생이 됐거든요. 15개 뭐 제일 주요한 공교단들이죠. 그 교단들의 목회자들 그룹들이 한국교회 이대로는 안 된다. 한국교회 새로워지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만들어진 게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고 그게 22년 전입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생전에 한목협을 이끌고 계실 때 이미 한국교회는 침몰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일단은 그렇게 헌신했던 분들로 생각하면 전에부터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애써오는 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기총 그리고 전광훈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이 되기 조금 그 이전부터도 한기총이 가진 문제의식 또는 사회를 보는 시각에 대해서 이거는 한국 교계 전체의 의견을 대변할 수 없다. 그래서 이미 십수년 전부터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5일 광화문 그 집회에 또 전광훈 목사 연관해서 이게 콱 하고 수면 위로 올라오고 그리고 사회 전체가 주목할 만한 또 코로나19 감염과 관련해서 이거는 사실은 그런 저런 전반적인 것이 맞물려서 이게 촉발된 그런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애써왔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게 과감하게 좀 더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 또는 그런 상황이 안 됐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그 8월 15일과 정광은 목사 그다음에 사랑제일교회 사태로 한정해서 얘기를 해본다면 그 작년 1년 전부터 정광은 목사와 한기총 그리고 그 태극기 부대가 그 문 대통령 하야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막말 논쟁이 벌어지게 그 도를 넘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그 정당에서부터 도를 넘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한국교회의 여러 영역에서 특히 이제 뭐 원로 목사님들이라든가 각 교단, 주요 교단의 이제 이단 사이비 대책 그 커미티라든가 이런 곳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이게 더 넘어서 이제 이단성 논쟁까지 난다는 얘기를 이미 작년에 했었고요. 여러 기독교 단체라든가 그 목회자들인가 그 교수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문제는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걱정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지만 정작 이런 것에 대하여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 예를 들면 교단의 그 헤드들, 교단의 총회장이라든가 임원들, 그리고 아니면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결국 마지막까지 침묵하다가 저는 그 데드라, 그 디데이를 그 이 골든타임을 1년이나 저는 늦췄다고 보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때만이라도 한국교회가 조금 더 정강훈 목사에게 자정을 좀 시키고 지금도 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지 않을까.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그 시간을 놓쳤던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아쉬움이 이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언론에서는 마치 한국교회 전체가 동조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데요. 박성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정강훈 현상을 한국 기독교 근본주의와 한국 사회의 이제 구구적인 정치 세력의 결합으로 나타난 사회 병리적 현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는 70년대와 80년대에 군사 독재와 결탁하는 과정 속에서 기독교 근본주의가 굉장히 성장을 했습니다. 당시에도 정치적 측면에서는 엄격한 의미의 종교분리를 외쳤지만 실질적으로는 군사 독재를 지지하는 형태로 정치 참여를 해왔죠. 87년 체제 이후 한국 사회가 민주화되고 점진적으로 기독교 근본주의의 어떤 목소리를 대변해주던 세력이 약해지면서 뉴라이트라든가 새로운 형태의 기독교 극우 혹은 배타적 정치 운동이 직접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 어떤 과정들이 지금의 한국교회의 몰락을 가져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강훈 현상은 그렇게 진행되어 왔던 한국의 극우적인 정치운동 혹은 배타적인 교회 내 정치운동이 모순을 드러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온 국민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협조하는 와중에서도 예배는 생명이다 라고 예배당 예배를 강행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교회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계 원로나 개신교 단체에서 사죄 성명을 내기도 하고요. 이런 사태가 터진 후에 한국 교회 대응 충분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김영국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늦은 선긋기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앞에서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두 분 다 말씀하셨지만 이미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까지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아 우리는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궁색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럼 왜 지금까지 그걸 못했냐. 참 죄송스럽지만 주류교단이든 또 대형교회에 아주 중요한 기득권 세력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용서해 주십시오. 그 중심부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정강훈 지지 세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이런 문제에 이야기하기에는 이거 뭐 얘기했다가는 교회가 깨지겠다 또는 교회에서 쫓겨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소극적인 분들도 계시고 또 이번에 이런 세력들에 동조하는 정치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계셔서 아 우리가 할 말을 저렇게 참 심하게 말을 대신해 주는구나 하고 고마워하는 분들까지 계셨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선긋기도 아마 제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주 일부가 지금 선긋기를 할 것이고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이제 잠잠해질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이런 또 비판을 하는 분들조차도 그 비판의 내용이 이 일탈적인 아까 병리적 현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아주 심각한 중증병리적 현상이거든요. 이런 중증병리적 현상이 우리한테는 안 일어나요. 라고 우리는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걸로 충분한가? 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조차도 사실을 대안적인 어떤 것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안녕과 평화와 평안과 위로와 이런 것을 추구하고 이것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사제의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예수의 따름이로 살면서 고난을 좀 받자 라는 것을 보인을 보이거나 손해를 보거나 불편, 분리, 손해, 뭐 박해까지 가지 않아도 이런 것을 살아낸 경우가 거의 지금 없는 상황에서 세속사회의 그냥 한 부분으로 전락한 교회를 목회해온 사람들이 이제 와서 우리는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이 충분한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만약 회개한다면 우리는 회개하는 기도를 해요. 뭐 회개하는 성명을 내요. 이게 아니라 그럼 우리 성도들 개개인은 예수 따르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세우고 있는 교회는 예수 따르미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세속과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예배 강행 뭐 이를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아주 극단적으로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기독교인의 예배는 개인 예배와 또 자기 가정이나 자기가 속한 작은 공동체의 예배와 그리고 이걸 다 같이 모이는 주일 예배로 나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예배의 클라이맥스라고 말할 수 있죠. 공동체가 다 모여서 하는 예배니까. 근데 오늘날까지 사제가 예배하는 예배는 예배라고 쳐지지도 않았고 예배를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예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가 얼마나 제도화됐는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쯤에 종교적 현상과 똑같은 거죠. 개인의 영성, 작은 공동체의 영성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이런 상황 속에서 뭘 이 사람들이랑 우리랑 달라요. 저는 거의 비슷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본질적인 질문과 회복을 위한 대안을 찾는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는 이제는 소망이 없다. 그냥 우리 옛 선배들이 말한 대로 그냥 침몰의 길을 갈 것이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전반적으로 이 사회에 어떻게 비치느냐. 이거는 사실은 사회 여론의 작동 과정, 언론 형성, 여론 형성의 메커니즘을 알아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미숙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그건 그렇다 치고 한국교회가 이 문제를 끌어안고 다시 한번
근본적인 점부터 다시 무섭게 처절하게 자신을 성찰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진짜로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게 뭔지 그렇게 분석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코로나 시대에 세상의 도전을 받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금 복음의 빛을 발하도록 소망하는 굿TV 연중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시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으로서 그 교인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질서를 안 지키고 이런 일이 결과가 나왔잖아요. 난 정말 싫어요. 기독교인들 싫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 자기네들만 생각하고 좀 못상식한 것 같아요. 지금 저기 신천지보다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지금 저 한국에서 기독교가 제대로 된 게 있었나요? 예전부터 뭐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던 게 기독교인데 이번이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이제 남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종교가 아니라 이기적인 인간의 말로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종교 자유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책임을 좀 방관하지 않았나. 뭐 코로나 뭐 기독교 때문에 그 발생한 거야? 그 들 저 민노총은 말이야 검사도 안 하고 거기는 아니 그 코로나균이 거기는 피하고 여기만 오나?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이놈들 뭐라 그랬죠? 복윤 기간 뭐 그런 게 있대요. 근데 8월 15일 날 된 사람만 가지고 하는 건 그 불평등하다 이거지. 그 당시에 거의 2천만이 여행 중이었다 이거예요. 요즘은 이렇게 기독교인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부끄러울 정도가 일단 되었고, 보수의 리더십들이 이 집회에 주동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저는 분노를 느끼고 있는 지금 중입니다. 회사에서도 저희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은 괜히 더 창피한 기분이 들고, 신천지랑 같은 부류로 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게 느끼고 있어요.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은 한국 기독교의 위기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행동했나? 사회에서 어떤 면을 우리가 보여줬나?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성하고 변해야 되는 어떤 그런 기회로 삼아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제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한국 교회가 참 책임이 크구나. 뭔가 지금 반성을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주제를 조금 바꾸었어요. 코로나19의 재확산을 계기로 목회자들의 정치 참여가 교회에 참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8.15 광화문 집회를 전후한 설문조사에서 80%에 가까운 국민들이 목회자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지영은 목사님, 목회자의 정치 참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이거는 가장 오래된 토론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전통적인 용어로 말하면 왕좌와 제단. 왕좌는 뭐 옛날엔 다 왕이 있었던 시대니까 일반 정치의 중심 권력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단, 이거는 뭐 교회 예배를 말하는 거죠. 전통적인 용어로 그렇고요. 현대적인 용어로 말하면 정치와 종교, 그래서 정교 분리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의 정통 신학적인 견해를 말하면 정치와 종교가 분리돼야 된다. 우선 가장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게 정통 신학, 우리 기독교 신앙의 오래된 입장입니다. 근데 이 분리라는 게 그럼 구체적으로 뭐를 얘기하는 건가? 이제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떤 목사가 나는 어느 교회 목사야 이러고 정치 현장에 뛰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정통적인 정교 분리 그 가르침에 이게 어긋나는 거죠. 어느 교회가 어느 교회의 깃발을 들고 그 이름으로 정치 집회나 이런 데 참여한다,
그것도 이제 종교 분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목사든 목회자든 또는 교회든 공교회의 이름을 걸고 정치 활동을 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기독교 입장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 뭐 기독교인은 전혀 정치에 참여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개인 입장으로서는 정치를 해야죠. 정치를 폭넓게 보면 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가장 커다란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걸 텐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개인으로서 얼마든지 뭐 정당 활동도 할 수 있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 NGO들이 있잖아요. 기독교 NGO들 중에서 뭐 우리 사회로 말하면 보수적인 스탠스를 가진 NGO도 있고 진보적인 스탠스를 가진 NGO도 있고 통일운동하는 NGO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만든 NGO는 저는 얼마든지 정치활동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난 8.15 집회나 또는 보수적인 그런 집회에 어느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깃발 들고 나간다. 어느 교회 장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건 말하자면 종교 분리의 원칙이 위배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교회를 특정 정치 집단이나 아니면 특정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도구로 활용해 먹는 거니까 이거는 기독교 정통신학 또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공교회적인 입장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사실은 종교가 분리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제 콘스탄티누스 체제라고 말하는 313년 이후로 특히 서유럽이나 뿐만 아니라 동유럽 어디나 심지어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가 아는 이슬람이나 불교권에서도 국가 종교가 존재했었고요. 그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사회, 우리가 또 고대 사회를 가면 재정일치 사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런 사회에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다라는 개념이 인류 사회에서 등장하게 된 것은 18세기 현상입니다. 그때 미국 독립운동, 독립혁명과 그 다음에 프랑스 대혁명을 거치면서 이 두 나라, 미국의 헌법과 그 다음에 프랑스 헌법의 종교 분리, 그 다음에 국교를 배제하는 이런 법안들이 이제 삽입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미국과 그 다음에 프랑스가, 미국은 1776년도에 혁명이 벌어지고 프랑스는 1789년에 혁명이 벌어지는데 두 나라의 개념이 미묘하게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먼저 미국은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각 주마다 주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 주의 정부가 특정 종교를 주종교로 선정하고 거기에 특별한 그 재정적 혜택을 부여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혁명이 벌어지면서 그 주 종교가 아니었던 그 소종파들이 미국 혁명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었고, 그 이후에 미국 헌법에서는 국가가 종교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 종교는 종교들이 알아서 하도록 마치 시장 경제처럼 종교 시장 자체가 자율적인 그 법칙에 돌아가도록 국가는 개입하지 마라. 그래서 국가의 종교 개입을 막는 차원에서 종교 분리를 내세웁니다. 근데 프랑스는 좀 달랐습니다.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이 벌어졌을 때 그 앙시앙 레짐, 구체제를 끌고 나가던 중심의 교회가 프랑스 교회가 있었고 심지어는 수상이 추기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주아지들이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면서 종교 분리를 내세울 때는 교회가 정치 문제에 개입하지 마라. 교회는 개인의 사적인 문제 내버려 두고 교회가 광장으로 나와서 정치를 주도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정치, 종교를 분리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개념이 다 있는 거죠. 하나는 국가가 종교 문제에 개입하지 마라. 하나는 종교가 정치 문제에 개입하지 마라. 이 두 가지가 프랑스와 미국에서 각기 다른 맥락에서 출현한 거죠. 특별히 독재자들이 부정적으로 권력을 창탈해서 시민들의 저항이 있었을 때는 교회가 정치 문제에 개입하지 마라 라는 식으로 종교 분리를 해왔죠. 우리나라나 또 히틀러 치하의 독일이나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다 그런 식으로 해왔던 것이고요. 최근에 와서는 이제 정치 문제, 한국 같은 경우는 교회가 우파 정권을 너무나 그 적극적으로 지지해와면서 정치가 너무 유착돼 있으니까 이제 교회가 정치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라는 쪽으로 갔는데, 또 최근에 와서는 그렇게 기득권을 유지했던 교회가 정부랑 관계가 소원해지니까 정부가 종교 문제에 개입하지 마라. 이번에 이제 그 비대면 예배를 강요하는 것도 왜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느냐라고 하는데, 그 이전에는 한국교회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 용어를 썼던 거죠. 그러니까 민주 세력이 그 독재 정권, 그다음 파시스트 정권에 대해서 저항할 때는 왜 교회가 정치 문제에 개입하느냐라고 말했다가
또 그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그 적대적 관계를 맺게 되니까 왜 또 정부가 종교를 간섭하느냐라면서 종교 분리를 내세우는데, 그것은 아까처럼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같은 용어를 다른 의미로 사용해 왔던 거죠. 사실 저도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 적이 없었고, 미국에서도 끊임없이 이 문제가 대법원까지 가는 그 소송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선을 가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아까 좀 기독교의 입장에 종교 분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얘기를 할 때는 저는 이제 아주 어려운 두 가지 점을 계속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적어도 사이비나 혹은 미신이 아니라 고등 종교가 됐다라고 말할 때 각 이기적인 사람들의 자기 주장을 넘어서서 초월적 가치를 제시를 해서 사회가 공공적 선을 추구할 수, 더불어 살 수 있는 공공의 보편적 가치를 제시한 거죠. 그게 인이나 혹은 전이나 그다음에 사랑이나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가치를 지금처럼 이렇게 파편화되어 있는 사회, 그다음에 다 전부 다 집단적 이기주의로 만연한 사회에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중재자의 가치를 교회가 제시해야 된다. 또 하나는 기독교만 갖고 있는 독특한 가치가 뭐냐면 끊임없이 낮은 자들,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 차별적 사랑을 베푼 겁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부자나 가난한 자들을 다 사랑해야 되지만 사회 운동장이 기울어진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보다 차별적으로 선택적으로 더 사랑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보편적 가치와 또 이 차별적으로 약자들 편에 서야 된다는 이 두 가지를, 다른 사람들은 다 이기적 가치에 의해서 정치 참여를 하지만 적어도 보편 종교로서, 고등 종교로서 기독교가 사회에 유의미한 종교로 정치에 영향을 끼치려면 이 어려운 두 가지 방정식을 함께 풀도록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정치 참여의 문제는 이런 두 가지 가치에서 전 한국 주류교회가 다 실패했다. 보편적 가치도 제시하지 못하고 또 하나의 이익집단으로 전락했고, 사회 약자들이 아니라 기득권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한국교회 주류가 갔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한국교회 정치 참여는 어디에서도 정당성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실수를 많이 반복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네. 기독교 초기 역사서부터 3.1운동 때 철저하게 정치적인 행위였죠. 그때 우리가 아주 기독교가 주체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전체 숫자에 비하면 진짜 한 줌밖에 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이 독립을 위해서 애썼죠.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선교사들이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걸 분리시키기 시작했고, 그래서 사실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주의로 넘어가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신사참배, 찬성, 정치적 행동이죠. 철저하게. 사실 한국교회 뿌리는 거기에 있어서 그때 아주 일부만이 신사참배에 반대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냉전 이데올로기가 전 세계를 뒤엎었을 때 한국교회는 불행하게도 반공 이데올로기에 줄을 서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반공 이데올로기의 가장 앞장선, 그 하나하나 사례를 얘기하기에 너무 괴로울 정도의 사례들이 한국교회 1950년대에 뭐 아주 가득, 45년서부터 50년대, 결국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전쟁 이후까지도 이렇게 지속됐죠. 그런 다음에 군사독재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는 그때 이제 이것에 대항했던 진보적 기독교인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애를 쓰긴 했지만, 보수 기독교인들은 그때 정부의 종교 분리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서 침묵했습니다. 근데 침묵이야말로 강력한 동조죠. 침묵하면서 또 조창기도회, 대통령 조창기도회로 나타나는 그런 정치적 활동을 사실은 상당히 많이 했고, 그로 인해서 정권으로부터 상당한 유익도 얻었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현재로서는 현재 지금까지 있었던 일종의 반공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이용해서 마치 반공 이데올로기가 교회와 민족을 지키는 일인 것 같다.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종교화시키는 일이 그런 집단 행동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정치적인 부분에서 훈련이 되지 않은 한국의 그리스도인은 대부분 무관심한 상태에 지금 빠져 있다가 이런 일이 터지니까 이제 선긋기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늘 정치적이었습니다. 정치적이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정치적일 것인가? 교인이 시민으로서, 또 교회 공동체가 어떤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정치적일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저는 용어를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정치 참여 혹은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와 교회의 정치화를 좀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국가와 교회가
구분되지만 단절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가지고 있지만 시민으로서 언제나 참여를 해왔습니다.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투표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정당 활동을 통해서 항상 활동을 해왔는데요. 문제는 교회가 정치화가 되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를 동일시하는 잘못된 인식이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정치화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자신들의 기득권 혹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익집단으로 변하는 것이죠. 교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 영역에 참여하고 그리고 거기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참여라든가 아니면 교회의 정치적 참여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교회 정치화죠.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참여라고 하는 것은 민주적 다양성을 위한 참여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올바른 정치윤리와 또는 기독교적 사회윤리를 기반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교단에서는 정광훈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9월에 여러 교단이 이제 총회를 하게 되는데요. 아마 이때에 이 문제를 다룰 것 같습니다. 지은 목사님, 이 문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측보다도요, 현실적으로 교단 한두 개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이단과 관련된 그런 결론을 내릴 거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8월 달에 주요 8개 교단, 한국에서 뭐 교세로 보나 또 여러 가지 구조로 보나 제일 주요한 8개 교단에 각 교단마다 이단 대책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8개 교단의 이단 대책위원장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구성을 했는데, 근데 거기에서 작년 8월 달에 전광훈 목사가 한기청 대표회장으로 있으면서 공교단들이 이단으로 규정한 그런 집단들의 이단성을 해제하고 한기청 멤버로 받아들인, 뭐 이게 이제 구체적인 촉발인데요. 그래서 각 8개 교단 이단 대책협의위원장 협의회가 전광훈 목사를 이단 옹호자로 규정을 해달라,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각 교단으로 공식적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단 판정이라는 게 신앙적인 그 원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의 중세 같은 경우는 파문하고 사실은 같은 겁니다. 이단 판정을 어떤 회의체에서 안건이 접수됐을 때 뭐 거기에서 결론을 내릴 수도 있지만 대개는 이단 판정을 하는 과정이 그러면 1년간 더 연구한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교단들 총회에서 1년 더 연구한다 이런 교단이 여럿인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올해 교단 총회에서들 다루겠죠. 어쨌든 뭐 주요 교단들 중에서 전광훈 목사를 이단 옹호자 이렇게 판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더 강한 거는 아예 이단으로 판정하면 더 강한 거죠. 그렇게 판정을 한다 그러면 한국의 공교단들이 상당히 어떤 그 나름대로 정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정광훈 목사를 이단으로 정죄를 한다고 해서 그게 사실 실질적으로 어떤 정광훈 목사의 입과 발목을 묶을까, 여기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적어도 이 문제에서 대다수의 교회가 이 문제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공통적으로 합의를 해주면 일선의 목회자들이나 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 팩트인지 진실인지를 분반하기 어려운 많은 교우들에게 중요한 증거점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저는 방치하는 것보다 아주 굉장히 훨씬 더 바람직하고 좋을 것이다. 실질적인 효과가 이 운동을 아마 저 내부자들은 더 결속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박해를 받는다고 하면서 더 정당화시키겠지만 그 운동에 휩쓸려가거나 현혹될 위치에 있는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을 정신 차리게 하고 그다음에 그 더 파국으로 가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데는 저는 충분히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들을 보면 신천지보다 못한 교회, 공공의 적, 듣기가 참 민망한 말들이 나옵니다. 또 특별히 뉴스 보기가 겁난다는 성도들도 있는데요. 한국교회가 이만큼 추락하고 참 신뢰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박성철 교수님, 이 문제 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한국교회가 회복이 가능할까요? 양적인 측면에서는 앞으로 5년 사이에 한국교회가 많이 축소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 종교개혁은 16세기에 일어났지만 14세기 흑사병이 발생했을 때 중세교회가 이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습니다. 15세기에 여러 교회 내부에서 개혁의 목소리가 나왔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죠. 현대사회는 그보다 더 빨리 부정적인 영향이 전파되는 그런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어떤 상황 속에서는 한국교회의 부정적인 어떤 영향력 그리고 파국으로 나아가는 속도가 더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한국교회의 몰락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제의 몰락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새로운 형태의 한국교회의 어떤 새로운 도약 혹은 새로운 지향은 다시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것은 양적 측면에서의 성장이 아니라 내적인 어떤 변화 그다음에 개혁의 목소리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5년 그리고 길게 잡으면 한 10년 정도는 한국교회 양쪽으로 굉장히 이제 지속적으로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향력 역시도 많이 감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교회의 어떤 몰락이 가속화되고 바닥을 치게 되면 거기서 다시금 새로운 목소리 그리고 기복주의나 번영시나 혹은 기독교 근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새로운 기독교 운동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노력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일단 그 한국교회라고 하는 그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교회의 대표 주자는 누구다? 대표교회는 뭐다? 라고 생각하는 게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평가하실지에 대해서는 저 늘 질문입니다. 교회 역사가 보여주지만 그렇게 대중적 지지를 받고 대중을 선도했다고 해서 그들이 그 시대를 이끈 사람들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그걸 타락하게 하기도 했기 때문에 저는 한국교회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건 참 좋지만 그 잘못된 과잉 대표성에 의존해서 한국교회를 뭐 절망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보면 또 좀 안타깝긴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한국교회는 앞으로 아마 세 정도의 그 다른 무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거는 정광훈 이후에 이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존속할 걸로 보입니다. 이 반공 이데올로기는 한국 사람들의 정서 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종교화하면 이건 힘이 큽니다. 이거는 세대가 바뀌어도 지속될 수 있을 가능성을 봐서 저는 좀 두려워하고는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게 계속 될 거로 보여져요, 하나는.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선긋기와 비판을 하는 세력들일 거로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대안은 없는 것이죠. 사실은 비슷한 거죠, 사실은. 약간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분들은 이미 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뭐 시민사회 일개 시민사회 이상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영향력을 결국 같이 상실할 거로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세 번째가 사실은 그게 소수라 할지라도 그 무리가 그분들이 한국교회를 대표한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선 긋는 것 뭐 이런 거에는 보다는 본질에 입각해서 각자들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살 거냐. 내가 하나님 나라 대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대표 공동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대안적 그 모델을 찾기 위해서 온갖 에너지를 투입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살아남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하나님 교회는 우리가 뭐 믿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웠던 것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는 이제 불의 이미지로 많이 나오잖아요. 정화의 이미지인데요. 불로 태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엔 진짜만 남는 것인데 그게 이제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미지인데 전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 면에서는 지금 불이 쏟아지고 있다.
그래서 쉽사리 타버리는 것들은 타버릴 것이다. 근데 쉽사리 타버리지 않는 것은 계속 남을 거라고 보고 또 그런 면에서 영향력을 계속 끼칠 거라고 보는데요. 결국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우리 한국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은 그냥 하위 문화로 전락했다가 결국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저는 믿기에는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있는 교회는 계속될 것이다. 사람들을 살릴 거고 변화시킬 거고 그리고 또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사실 상황으로 보면은 굉장히 비관적인 것만은 맞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하나님의 선한 의지로 해결하지 않을까 그런 또 희망적인 생각도 우리가 가져봅니다. 오늘 많은 얘기들 또 해주셨는데 혹시 또 이 얘기는 꼭 좀 하고 싶다 하시는 얘기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기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사 내내 우리가 돌아가고 싶었던 우리가 지금 정상이 아니다라고 반성할 때 어디로 돌아가고 싶었냐면 다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에 가장 힘이 강했던 시대는 중세시대인데 어느 교회도 어느 기독교 운동도 중세로 돌아가자라고 한 사람은 없어요. 저는 지금 분명히 우리가 누렸던 기득권을 많이 놓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초대교회 상황으로 판을 재구성하는 시대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지만 거기서 정말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새벽 예술 같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환경으로 우리가 망쳐놓은 판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면에서 지금 위기를 우리가 비관적으로 어떤 그런 것으로만 종결되지 않고 냉철한 자기 성찰을 통해 우리가 본질로 걸어간다면 저는 반드시 이것이 전화위복이 될 거라. 저는 그런 면에서 이거를 재앙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한국교회를 새롭게 빚으실까 저는 기대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광훈 현상을 우리 사회 또는 역사 발전의 큰 틀로 보고 여기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저도 김영국 목사님이나 배동만 교수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이 한국교회가 개혁되고 갱신될 수 있는 카이로스의 기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숫자는 당연히 더 줄겠지. 아까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5년 어간에 상당히 급격하게 줄 수도 있다고 보고요. 숫자가 더 줄어야 어떤 면에서는 개혁의 절박함이 저는 높아진다고 봅니다. 숫자 주는 건 저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기독교의 본질적인 진리로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갱신하고 개혁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 카이로스의 기회를 주셨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갱신에 자기의 승부를 거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남은 자들이죠. 저는 분명히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한나 아렌트가 자신의 책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체제적인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 사여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여하지 않음이 인간 내면 속에 있는 악의 평범함을 드러내게 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지금 한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공동체라기보다는 교회 자체를 믿거나 아니면 목사를 우상화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의 근본적인 개혁의 문제는 목사나 아니면 교회 지도자들의 문제가 아니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찾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날 때 비로소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목사님이나 아니면 사랑하는 교회를 맹목적으로 추종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가르침의 그 본질에 천착했을 때 늘 어떤 새로운 갱신이 일어나곤 했지 않습니까? 저는 뭐 갱신해야 된다,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된다. 근데 뭘로 할 거냐?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쳤던 그 가르침이 뭐였고 초대교회는 도대체 뭘 믿고 따라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저런 일이 일어난 건가에 대해서 좀 정직하게 다시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뻔한 뭐 기도 많이 했다 성령을 받았다 뭐 이런 식의 답 말고 그 본질이 뭐였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핀다면 거기에서 갱신과 회복의 실마리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 뭐 다양한 실험을 지금 해볼 수 있을 만큼 여유로운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시대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 교인 성도들과 또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이런 대안을 만들어내고 같이 모험하고 그리고 연대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이제. 그래서 이제는 정말 좀 절박하게 우리 그렇게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기독교인들은 역시 다르다라는 말을 칭찬으로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독교인들은 다른 게 아니라 틀렸다는 그런 채찍에 몸둘 바를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드러나게 된 한국교회의 위기와 과제를 짚어보는 굿TV 연중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는 한국교회와 성도의 치유와 회복을 소망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교회에서 중요한 비중을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의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회자 성범죄는 이제 매년 오르내리는 이게 목사 집단이야! 이게 지금 무력입니다! 그 유혹이나 그런 자기를 절제 못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따지고 들어가면 다 돈이 얽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좀 심하게 말하면 목사가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로서의 사명보다는 다른 권력을 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타락한 겁니다. 변질된 겁니다. 성경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어떤 그 특권의식을 갖는 것 같고요. 문제를 파고 들어가 보면 다양한 사건과 사고와 문제가 종합 선물세 것들 같은 거예요.